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권리금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죠. 단지 지역마다, 거래자마다 서로 조율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가령 어떤 상권은 12개월의 순이익을 권리금으로 책정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상권은 6개월로 그 기간이 짧기도 하죠. 이건 상권 차이가 아니라 거래자마다 그 격차가 좀 더 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권리금도 종류가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적어도 10년 전까지는 이 권리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장사가 좀 되는 가게라면 이게 요식업이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라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권리금 거래가 꽤 자주 잘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권리금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뭐 아직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권리금을 잘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권리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추리자면 첫 번째로 그간 사기가 굉장히 많았죠. 일명 창업 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권리금 장난질을 통해서 말이죠. 가로챈다는 표현보다는 매수자 입장에서 웃돈을 더 주고 사게 만드는 그런 사기가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한 그 권리금에서 많이 낮춰진 조급한 심리를 이용한 그런 실수에 당하는 거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 신문이 심지어는 다큐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긴 있어요. 그 수가 조금 적어졌지만. 이 같은 사례들 때문에 창업 컨설팅 회사들의 입지가 좀 좁아졌어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싸잡아서 피해를 본 거죠.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권리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이 권리금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의 사기도 있는데 본인은 조금 더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거짓말로 매물을 올려놓는 거죠. 조금 더 뻥튀기해서 말이죠. 순수익이나 매출금액 그리고 노동 강도 등을 조작해서 말이죠. 사실 매출금액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연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순수익이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포스기 조작이라든지 가짜 손님 배치 그리고 카드 매입금을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카드깡을 통해서 조작을 하기도 했어요. 세금 신고 내역 등도 매매할 시점을 앞두고 보다 많이 신고를 하고 수입이 많은 것처럼 신뢰도를 가지게끔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술집 같은 경우는 주류사 매입 금액을 보거나 음식점은 주재료 매입처 거래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지라 매매 후에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장사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줄고 느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기 악화로 매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경기 악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기 악화보다는 사람들을 창업시장에 내몰리게 하는 그런 정책들 그 부분이 경쟁을 부추긴 셈이죠.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매물이 많다 보니까 실제 장사를 하고 싶어서 매물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적정한 권리금인지 그리고 이 권리금이면 아예 권리금이 없는 가게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권리금을 주고 창업을 하고 싶은 게 초보 창업자들의 마음이니까요. 여기저기서도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알짜 매물하고 허위 매물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걸 분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야 운때가 맞아야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운때가 맞아야 우리 가게가 잘 팔린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실제 겉으로 보면 장사를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놓은 경우가 허다해요.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내놓고 보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봤을 때 이거 승산 없다 생각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임대기간 채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매물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제 부동산에서도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임대권에 대해서는 크게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널린 게 매물이니까요. 세 번째는 과도한 프랜차이즈의 확장이에요. 두 번째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고 과도한 프차의 확장은 막을 수 있었지만 못 막은 거죠.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공상품처럼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싸한 가게로 포장해서 막 찍어내는 거죠. 모든 프차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프차들 때문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욕을 먹는 건 사실이에요. 전 이런 유혹에 당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들 하지만 사기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하고 나니까
사기인 거죠. 유행타는 프랜차이즈의 본사들은 본인들도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가맹점 확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언제 이 유행이 꺼질지 모르니까요. 빨리 가맹점이라도 확보를 해놔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순익을 본사가 가져가니까 내실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행이 꺼지고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프차들이 한 해에도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정말 매물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산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 정책 없이 창업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 문제, 특별한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정책들이나 법규들, 그에 관련해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 거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선진국하고는 차이가 많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낮아져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론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럼 이런 시국에 가계 매매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잘 팔고 권리금도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닥 권리금은 접근 방식이 있어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업 권리금 산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개월 순이익으로 친다고 하면 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게라면 권리금을 5천만 원이 됐든 아니면 4천만 원이 됐든 이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어필을 해야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대충 얼마 벌어요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주 거래처 매입 내역이라든지 카드 매출 입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작정하고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서로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까지 다 조작을 하기는 힘들어요. 포스기 조작은 좀 흔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매매 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전수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를 줘야 돼요. 보름간, 한 달간이라도 같이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뭐 단골 인수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디테일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넘겨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씁니다. 월 매출이 얼마라고 하면 그걸 그냥 덥석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대충 팔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게는 보러 와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듣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꺼내고 솔직담백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든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든 사실 가게를 보러 오는 손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중개업자에게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발벗고 나서서 안 팔아준다는 얘기예요. 임대거래 부동산 수수료 0.9% 외에 추가적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베팅을 하는 거죠. 단 여러 부동산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프로들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가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게를 팔고 싶고 수수료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요. 가게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해서 월세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같은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월세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되지 않게끔 확정을 받아 놓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계약까지 갔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월세를 올린다든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가장 효과 있다고 판단하는 게 지역 SNS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건 지역 신문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세요. 신문은 단방향 광고지만 지역 SNS,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더욱이 조금 규모가 작은 가게라면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가게를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카페 같은 데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진솔하게 글을 써야 돼요. 마치 부동산 업자 마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가게 매매 글도 같이 올리는 거죠. 내 과거 글 내역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의외로 임자는 주변에 있다라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게 좋은데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가게를 넘긴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십상이에요. 절친이 아닌 이상 말이죠. 조금 수고비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말이에요. 사실 이 100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게 거래만 된다면 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실제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직접 인수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게를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노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90년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노출하라고 해서 또 가게 앞에다가 임대문이라고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놓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손님 떨어져 나가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매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거래가 안 되고 권리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주변에 보면 주인이 바뀌고 폐업하고 또 다시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은 계속 가게를 잘 팔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다 판매자나 중개업자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나 주변에 발 넓은 지인분들이 다 중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남들 다 못하는 걸 꼭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가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우리 가게의 어떤 매매 정보 그분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매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를 만나야 되는 거고 지인분들에게도 확실히 얘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늘 활발하게 활동하고 예비 창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프로들, 그리고 주변에 발 넓은 지인분들. 단 사기성 있는 컨설팅 업체, 판매자하고 매수자 중간에서 장난질하는 그런 업체에는 꼭 걸러야 됩니다. 가령 매매 금액을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수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거래 금액을 7천만 원으로 계약서에 적는 것과 매매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적고 나머지 1천만 원을 백마진으로 그 중개업자에게 주는 이런 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나중에 시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요.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매수자가 앞으로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빌어줘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매수자가 7천만 원짜리를 8천만 원에 샀다는 걸 알게 돼버리면 이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확실하게 정하고 내고 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진 때문에 매매 금액을 올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양심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본질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자가 현저하게 적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너무 재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기들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아예 다 싸그리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가게 원상 복구까지 해야 되는 빈털터리로 가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매매를 결정을 하셨다면 조금은 긴 호흡을 두시고 준비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뭐 조금이라도 가게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장사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